자, YX 제곱 2,4에서 접선 구해 봅시다. 자, Y 프라임 2 대입하니까 기울기는 4, 지나는 점 2,4. 그래서 Y는 그 다음에 접선이 접한대요. 그렇다면 저기에 접한다는데 임의의 접선을 생각을 해서 같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이죠. 네. 왜냐하면 이 둘을 나란히 두게 되면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할까? 얘를 fx라고 이름을 지어보면 fx랑 이 직선이 접한다. 이 전체를 다 넘겨서 생각을 해도 접한다라는 사실은 뭐 이런 정도 힌트입니다. 여기 근을 모르니까 x-α의 x-β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긴 되는데 조리제법으로 이 미지수를 달고 있는 상황에서 조리제법 풀이가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쪽으로는 선택을 거의 안 합니다. 해서 임의의 접선을 생각을 해보죠. 접점을 가정합니다. 접점을 t, ft다 라고 하면 자 f'x 3x제곱에 a f't가 기울기일 테니까 접선 구해보면 y는 3t의 제곱에 더하기 a x-t t의 3승 괄호를 풀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그 다음에 at가 없어지죠. 더하기 12가 남는다. 얘가 얘랑 같다라는 거죠. 같아야지만 이 친구가 여기에 접해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여기서까지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여기서까지는 4가 돼야 되고 자 넘기고 넘기면 16, 8, t가 2가 되겠네요. 2를 대입하면 12 넘기면 a는 마이너스 8 자 아까 풀이랑 그대로 생각을 해보면 직선에 접한데 있으면 얘가 접선인데 접선인데 여기서 임의의 접선을 한번 찾아보자고 t, ft에서 저 fx 하겠습니다. 그럼 f'x는 자 바로 접선으로 가봅시다. 정리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2t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at의 제곱 at 하나 없어지고 더하기 3 여기서까지가 1 여기서까지는 3 자, 요 부분을 먼저 좀 정리해 봅시다. 3을 없애고 나면 위에다 적을까요? 마이너스 2의 t의 3승 마이너스 at의 제곱은
0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없애고 생각을 해보면 t 제곱으로 묶으면 자, 그러면 두 가지가 가능한데, t가 0이거나,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자, t에 0 넣어서 얘가 1이 될수 있게 한번 찾아봅시다. 요게 대입합니다. t에 0, 0 하니까, 바로 a가 1이구나. 그 다음에, 자, 기다란 식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제곱해서 넣으면, 3이랑, 4분의 2 제곱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a 제곱되고, 더하기 a 되고, 얘가 1이다. 4분의 3, 4분의 1 남을 테고, 마이너스 4분의 1이겠죠. 마이너스 4분의 1에 a 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4를 곱하면, a 제곱에 그래서 a는 2가 되겠다. 2가 되거나 1이 되거나 이렇게 찾자라는 거죠. 자, 726 간단한 개념 봅시다. 곡선과 직선의 거리 최소값이 무슨 의미냐 그러면 곡선이 있고 직선이 있을 때 거리가 최소가 되게 되는 그 점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그러면 이 직선이랑 평행하게 되는 접선을 가지게 되는 이 점에서가 당연히 가장 가까운 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y는 2x-6이라는 것은 이 접선의 기울기가 2가 된다라는 의미고 접선의 기울기는 f'x죠. ex. f'x입니다. 그렇다면 접점의 좌표가 1이라는 거죠, 여기가. 여기 1을 대입했더니 1,1이네요. y가 1이네요. 그렇다면 이 점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1,1이랑 직선이랑 거리 공식 쓰면 되겠네요. 넘겨서 ex-y-6은 여기라는 직선이랑 1,1이랑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5에 1 대입하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5가 되어서 루트5가 되겠다. 자, 앞에 거랑 같은 방법으로 여기 기울기가 1인데 여기 점의 거리는 x가 1, y, 아, x, 1, y이니까 여기서까지 거리는 2루트 2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 넓이가 최소가 되려 그러면 요거랑 평행하게 이런 정도로 접선을 그었을 때이 점, 요 점을 찾아야지만 삼각형이 넓이가 최소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구하는 방법은 똑같이 기울기가 1이 되는 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y 프라임은 2x 더하기 3이라 그러는데 얘가 1이 된다. 넘기니까 마이너스이고 x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1, 2가 되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접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랑 y는 x랑 x-y는 0이랑 거리 구해봅니다. 1, 1이니까 루트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 그렇다면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높이는 루트 2분의 3 밑변은 여기서 구한 거 2루트 2 3이 되겠다. 이렇게
이 직선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기울기는 모르는데 확실히 아는 거는 0, 마이너스 1을 지난다라는 거죠. 여기를 지나는 직선이 접한됐으니까 요를 지나는 접선 구하세요 잖아. 이 0, 마이너스의 의미는 외부점입니다. 곡선의 외부점에서 접선 찾으세요 하면 풀이 방법은 거의 99% 한 가지죠. 접점 가정하고 시작을 하죠. 접점 여기 이제 뭐 3x제곱은 아니까 접점을 t,t3승 두고 접선 식 세워봅시다. y는 3t제곱에 x-t 접선이 얘를 지나면 되겠죠. 마이너스 2는 여기에 0 대입했더니 요래요래 곱해서 마이너스 3이 t의 3승 더하기 t의 3승 마이너스 2의 t의 3승 넘기니까 t가 1입니다. t가 1이 될때 질문이 뭐냐 그러면 기울기 물어보자. 기울기가 뭐가 됩니까? 기울기 여기다가 f 프라임에다가 1 넣으세요. 이거 같은 거잖아. 3이죠. 여기 있으니까 여기 기울기 자리. 그래서 얘가 a다. 아까 풀이랑 같겠죠? 1, 마이너스에서 하니까 얘는 외부점입니다. 외부점에서 곡선에다가 접선을 두 개를 그을 수 있대요. 각각의 접점에서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y절편을 구하라. 접선 두 개를 결국은 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니까 접선을 구하기 위해서 접점을 찾아봅시다. 자, y'이 2x-인 거를 이용을 해서 접선을 바로 표현하면 et-a의 x-t 더하기 ft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대입에서 정리합시다. 얘를 지난대요. 1, 마이너스 2를 지난다라고 하니까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는 1, 마이너스 t 자, 전개하면 곱창부터 먼저 합시다. 마이너스 2t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t 마이너스 2 t의 제곱 마이너스의 2t 마이너스 t의 제곱 마이너스 1을 빼고 생각하면 t가 0이거나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접점의 x좌표입니다. 그럼 t를 대입하면 두 접선을 알수 있겠죠. 여기서 바로 구해볼까요? t에다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2x에 0 끝이네요. 자, 여기 t에다가 2를 대입해 봅시다. y는 2의 x-2의 0인가요? 자, 두 접선을 구했는데 접점에서 수직인에 또 구하라 그러네. 이제 곱선 구해 봅시다. 곱선이면 y는 2분의 1x가 되고 그 다음에 기울기만 땡겨볼까요? 여기가 2니까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접점이 뭡니까? 2, 0인가 알수 있죠. F2가 0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x-a 더하기 0이 되겠다. 자, y절편 0이 되고요. y절편 1이 되네. 그래서 더하세요라는 거죠. 자, 35번 보겠습니다. 외부점에서 접선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접점 가정하고 갈게요. 접점 T.
프라임 x도 구해놓으면 얘가 1,k를 지난대요. k는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t의 3승. 아니다, 다 전개하고 갑시다. 마이너스 3t의 3승, 그 다음에 플러스 3t 더하기 2t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t의 3승 마이너스 2t 더하기 1 자, 한쪽으로 넘겨서 생각을 하면 2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 더하기 1. 자, 여기에서 t가 뭐냐 그러면 접점에 x 좌표죠. 얘가 지금 t라는 이야기인데 등차수를 이룬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차 수열을 세 끈을 뭐라 할까요? a-d랑 a랑 a+d랑 지금 얘를 세 끈 알파, 베타, 감마처럼 생각을 합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세 끈의 합은 더하니까 3a이고 3a는 여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2분의 3이 되죠. 그러면 a는 2분의 1인가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베타 감마 해봅시다. 요거 요거 곱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d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ad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 없어지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고 자, 3a 제곱인데 a 아니까 바로 대입합시다. 3 곱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d의 제곱이다. 0. 얘가 0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d는 2분의 루트 3 마지막으로 알파 베타 감마는 뭐가 될까? a랑 a 마이너스 d a 플러스 d인데 a랑 a제곱 마이너스 d의 제곱이고 대입을 해보면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네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볼 때 뭐가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러면 없애고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원점에서 외부점이죠. 오늘 수업 시작하고 풀이 다 똑같죠? 와이프랭크하고 임의점에서 접선구하고 원점에서 0,0 대입하고 여기 0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4의 t의 4승 t의 4승 더하기 3 정리하면 마이너스 3 넘겨서 3의 t의 4승은 3 자, t가 뿔마 1이죠. 1이 아니라. 네.
그러면 t가 꿀마일이다. 그럼 1 대입하면 1,4 마이너스 1,4 거리 구하세요. 2 자, 2,3에서 제곱에다가 두 개 접선을 그었을 때 두 접선이 접선 구합시다. 잘 안 보인다. 앉아서 하니까. 밑에 적어야 돼. 깨끗하게. 자, y'은 2x니까 접선은 바로 y는 이 t에 x-t plus t의 제곱. 3,1을 지난답니다. 3은 2,3 아니에요, 선생님? 2,3. 그러니까 y가 3, 아. x에 2 대입하니까 이 t에 걸로 풀면 4t 마이너스 t의 제곱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하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4t 더하기 3 자, t가 1이면 접선은 t1일 때 접선은 여기 대입을 하면 되겠죠. y는 2에 x-1 더하기 1 2x-1 t가 3이 되면 y는 6 그 다음에 x절편 2분의 1 2분의 3 2분의 3 간격은 1이죠. 그래서 여기 x축이면 여기 2분의 1이랑 2분의 3이랑 여기 어딘가 2,3이 있다. 그러면 삼각형은 여기 1이고 높이 3이니까 2분의 3. 넓이는 2분의 3이다. 자, 왼쪽 거 fx, 오른쪽 거 gx 할게요. 한 점에서 접하면 접점을 t, 접점의 x 좌표를 t라고 합시다. ft랑 gt는 같고, f't랑 g't가 같고 이러면 한 점에 접하겠죠. 언제 저렇게 했는데요? 자, 하면 여기다 대입하니까 t의 3승 더하기 at는 2의 t의 제곱에 더하기 4가 되고 미분식에다 대입을 합시다. 3의 t의 제곱에 더하기 a는 봅시다. 4t 되나요? 예, 이거 했습니다. 그럼 A를 소거하기 위해서 A는 마이너스 3의 T의 제곱에 4T가 된다.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그런 순간 2,000 내가 저렇게 했는데 2,000 T의 3승에 자 A다 T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의 T의 3승 4의 T의 제곱 왼쪽으로 다 넘깁시다. 2T의 제곱에 마이너스 4는 0이다. 마이너스 2의 t의 3승 2t의 제곱 자 t의 3승이고 더하기 마이너스 t의 제곱이고 플러스 2가 되고 조립제법 해봅시다. 1은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2 진짜 안 되는데요. 여기가 비어 있잖아. 1차는 아닌데 얘는 실근을 안 가지니까 t가 마이너스 1이지. 아 예. 맞네. 와 눈높이 끊어야겠다. 구멍 좋아.
나중에 구멍인가? 자, t가 마이너스 1이면 a는 여기 대입하면 알 수 있겠네. 구해봅시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공기네. 그렇지. 지금 다른 같은 상태. 힌트 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f1은 k다. 뒤에 1도 k다. f' 1이랑 g' 1은 마이너스 1이다. 곡선은 1,k 제곱에서 이 접선의 식 찾아봅시다. 접선은 자 요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 자 기울기는 위에 식에다 1 넣으란 약이잖아. 네. f'의 1 g의 1 f의 1 g'의 1 얘는 k인거고 얘도 k죠. 그 다음에 kk 딴거는 알만한게 아직은 없네요. 그럼 k로만 묶고 f'의 1 더하기 g'의 1 여기까지만 일단 내비둡시다. 자 그러고 기울기가 0이라네? 0이죠? 예. 아, 저기 그럼 얘가 0이죠? K는 어. 0이 아닐 거 아니야? 맞나요? 예. K가 왜 0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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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나? 여기 있나요? 그러면 기울기가 0이니까 F'1은 마이너스 g'의 1 이렇게 되는데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대. 이런 관계 있으면서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고 g'이 크다라고 했으니까 얘가 양수고요. 얘가 음수겠죠. 그래서 f'1이 작으니까 너는 음수 g'의 1은 양수하면 이 성질과 이 성질을 동시에 만족을 할 수 있겠다. F에서 G를 빼면 마이너스다. 이렇게. 자, 중심이 0,3으로 주어져 있는데 2분의 1 X 제곱이라는 곡선이랑 원이 접한대요. 접하면 우리 눈에는 접점이 좀 들어올 텐데 접점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좋은 말처럼 반지름이랑 얘가 수직이에요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풀어봤던 두 문제 정도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은 곡선의 함수값과 원의 함수값과 곡선의 미분값과 그냥 미분값 갖고 함수값 갖다 성질 그것도 성립할 테고 맞죠. 근데 현재로서는 수직이 된다라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점을 모르죠. 그래서 t, 2분의 1t의 제곱이라고 둘 텐데 접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t로. 근데 우리는 접선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법선이 필요하죠. 법선이 어디를 지난다? 0, 아니죠. 0,3을 지는다. 그러면 우리는 t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 t가 바로 접점인 거고. 그렇다면 접점과 0,3의 거리가 바로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되겠다.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접선에서는 선을 다 구할 필요는 없으니까 기울기만. 자 이거 미분하게 되면 x죠. 예. t 대입하니까 기울기는 t잖아. 그러면 법선은 어떻게 표현할까? y는 마이너스 t분의 1에 x-t에 더하기
2분의 1의 t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곱선 다시 한번 적으면 y는 마이너스 t분의 1의 x 더하기 1 되죠?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의 t의 제곱. 0,3을 지난대요. 1 더하기 2분의 1의 t의 제곱. t가 불마 2네요. 자, 불마 2다. 2를 대입했더니 2,2죠? 접점이 2,2거나 마이너스 2,2인데 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반지름은 x의 차이 2의 제곱, y의 차이 1의 제곱에서 반지름 루트다. 자, 곡선 위에서 1,2에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넓이라고 하네. 접선 찾아야 되겠죠? y 프라임은 3x의 제곱. 접선 찾아봅시다. 3t 제곱에 x 마이너스 t에 뭐하지? 1,1을 바로 대입하면 되는데. 기울기는 3이고요. x-의 1. 자, 접선은 3x-1입니다. 아, 원이 1,2에서 접한다는 이야기인가?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 1,2에서 접하면 3x-2 이런 형태로 그림이 좀 이상하네. 그 다음에 3x-1이면 실제로는 이 정도로 생겼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x3 플러스 1이니까 위에 fx 이렇게 존재할 것 같아요. 이 중에서 1,2에서 접하고 원의 중심이 y축에 있으려 그러면 여기에 중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원이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이런 거구나. 그럼 그림은 없지만 우리 앞에서 풀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 이 점의 좌표 1,2 접선에 대해서 법선을 구하면, 법선이 여기 주황색으로 점선이죠. 법선의 y절편이 뭐가 될까? 원의 중심이겠죠. 원의 중심을 알고, 중심이랑 1,2 두의 거리가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되겠다. 반지름 알면 원넓이 구할 수 있을 때. 틀린 친구들은 풀어보시고.